아니 저희가 또 이제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오신 이 네 분을 모시고 어떤 걸 할 거냐? 그 있잖아요. 개그맨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삼행시를 할 거예요. 근데 자기 캐릭터에 맞게 좀 살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가겠습니다. 네. 나 너무 기대돼. 대한민국 코미디 판을 뒤흔든 예! SNL 크루 김민수 씨. 스마일러그는 또 엄청나죠? 가볼게요. 자, 구. 부산에 오면은 꼭 먹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산. 산삼. SNL 김민수였습니다. 우리 용주 씨는 제가 또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TBS가 키운 진짜 그렇죠. 신의 아들. 와 신의 아들. 믿음 하나님을 웃기려고 한 게. 오가 나뭇잎이 마르고. 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국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 가겠습니다. 국. 국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오 좋아. 제! 재밌는 김민수입니다! SNL 김민수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어!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웃긴 남자! 2020에서 가장 브랜드 평가는 1등이고 가장 웃긴 최고의 개그맨! 김혜준! 혜준! 과연! 한번 대한민국을 웃겨줄 것인가? 여러분들 삼행시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이행시도 별거 아닙니다. 생각나는 그대로 말하는 게 삼행시라는 거예요. 제시어군요! 부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제시어 북코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렵네! 자 가겠습니다! 북! 붓기가 많이 빠졌나요 제가? 오 일단 좋았어. 네. 코! 코쪽 보면은 날이 많이 살았죠? 배! 패기 있게 말해요 날 사랑한다고. 나도 왜 다 재밌지? 나 진짜로 알지? 이겨내! 이겨내라고! 자!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가장 로직한 똑똑한 개그맨 핫 100! 아니 똑똑하진 않아요 저는. 100개 아니죠? 똑똑하진 않아. 감정적인 것보단 이성적인 정말 브레이. 서경석 선배의 대보를 잇는 엘리트 개그맨! 자 하겠습니다. 정재형 씨입니다. 코미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코! 코미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 미디어에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 그것을 캐치하는 능력이에요. 그건 바로 티! 띠리리리띠디. 아 잠깐만 에릭 개그맨 정재영이었습니다. 야 수현이 유일하게 안 웃었어. 어떡해 근데 재영씨 넌 차라리 당당해라. 당당해. 난 이겨낼 건데 나는 주눅 들지 마. 차라리 지금 주눅 들면 힘들다. 많이 힘들다 너. 난 재밌는데. 귀 왜 빨개져요. 와 아니 근데 너무 재밌었어. 나 진짜로 일부러 안 웃은 거예요. 기대리디디디 그런 거 하지 마. 오케이. 자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짧게 딸게요. 노잼 개그맨 4명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영광이에요.